지난밤 인디마켓에서 맥주를 너무 처 마신 관계로 얼큰한 해장국이 간절한 마음에 저작거리를 걷는 미노스. 몇 발자국만 더 걸어가면 오뎅국수 아지매의 식당이 있지만 딸내미가 있는 것이 들통난 이후 종적을 감춘 상태야. 하지만 30분 이상을 걸어도 마음에 드는 식당을 찾기 어려웠고 망연자실한 가운데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 발견한 이산 식당. 영어가 통하지 않는 남자 직원에게 메뉴판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메뉴 대신 패왕별이의 주인공을 닮은 소녀를 보여주었지. 포주인가? 이곳은 두 남매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이산 식당으로 댄디하고 젠틀한 나의 방문에 식당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 그 와중에 긴 잠에서 깨어나 위험을 드러내는 그녀. 마치 물 아래 숨어있던 빙산의 본체가 올라오는 듯한 형상이었지. 20살이 넘어도 매일 빈둥거리며 게임만 하는 그녀는 엄마와 오빠에게는 당장이라도 처분하고 싶은 애물단지 같은 존재야. 괜찮은 외국인에게 어린 딸내미를 혼인시키는 것은 풍족한 삶을 보장하는 편도 티켓이라 여기는 이산 사람들. 따라서 식당 주인의 아들은 나에게 여동생을 노출시키며 아직도 그녀가 남자친구가 없음을 은연중에 어필하는데 그들은 나를 VIP로 대접하며 가족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이지만 역사와 문화에만 관심이 있는 나로서는 전혀 관심 밖이었어. 귀한 손님에게만 선보이는 신일 선풍기를 큰맘 먹고 가동하는 오빠. 무려 강풍으로 돌리는 그의 모습에서 사태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족들을 보며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듯 몸에 좋은 인삼과 녹용을 넣으며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그녀. 그리고 새색시처럼 다소곳한 몸짓으로 음식을 서빙하면서 나의 눈에 조금이라도 들려는 모습에 애잔함이 느껴졌어. 마치 조선시대 노비의 고봉밥 마냥 산처럼 쌓은 태국식 볶음밥. 물론 나를 VIP로 생각한 그들이 이렇게 차려준 것은 고맙긴 하지만 원래 소식을 하며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기에 그 양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을 사발째 들이키는 두 모녀. 그들의 대화가 뭐든 간에 나랑은 상관없기에 식사에 열중했지. 철없는 글래머 딸내미 또한 내가 마음에 드는 눈치지만 며칠 뒤 친구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돈을 벌고자 파타야로 떠나는데 아무튼 그날 밤 쪽지만 남기고 야반 도주한 그녀 때문에 식구들은 충격에 빠지고 까오리 사위 덕분에 팔자종 고치려는 개에게 먹구름이 끼고 있었지. 그런 상황도 모른 채 저녁만 되면 인디마켓 저작거리를 떠돌며 꼬치구이 소녀 및 프로모션 걸들과 방탕한 생활을 보내는 미노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막걸리 한 사발 얼근하게 들이키고 찾은 식당. 여전히 글래머 딸내미는 도망간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야. 오빠는 동생의 가출로 인해 충격에 빠져 출근을 하지 못했고 그의 엄마는 나를 볼 낯이 없는지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 그런 와중에 눈에 들어오는 낯선 얼굴의 소녀. 아마도 글래머 딸내미와 닮은 걸 보니 동생인 듯해.
그런데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두 자매 간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어, 뭔데? 어, 잘 뭔데? 나를 처음 본 날 이후 내가 지나갈 때마다 먹을 것을 챙겨주는 동생. 그녀의 이름은 언니인 치펀처럼 펀자 돌림인 바이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워서 그녀를 위해 과일 음료를 샀는데 나를 향해 타오르는 그녀의 순정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과 마찬가지였지. 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어머니를 돕고 있는 바이펀. 주스. 내가 다가가자 환하게 미소 짓는 순박한 그녀. 하지만 웬만하면 마스크로 가리는 게 좋을 듯해. 이렇게 단둘이 있으면 수줍어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녀. 오늘도 나를 위해 이것저것 야채와 고기를 챙겨주는 속 깊은 그녀.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싫지는 않은 듯한 눈치야. 2시간 20분 김치가 그 빠진 약간 스트링 고지하는 애 있고 라면을 짜비님 이런 건 감사합니다.